그 검찰이 제출한 그 태블릿 PC 포렌식 보고서 하고 그 1년 뒤에 국과수에서 시행한 그 태블릿 분석 보고서 포렌식 보고서 내용이 상이하고 많이 삭제된 정황이 나타났죠. 그리고 최근에 태블릿 PC에 요금을 직접 납부한 사람이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태블릿 PC의 실질적 주인 김한수다 이런 정황이 드러난 상태에서 저희는 기존의 검찰이나 국과수가 분석한 보고 내용은 믿을 수 없다 해서 피고인 측이 직접 이 태블릿 PC의 그 이미징 파일 자체를 공신력 있는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분석을 하겠다 이 법원 측에 요청을 하였고 이 재판부에서 그것을 올해 8월에 8월 중순에 검사로 하여금 그 이미징 파일을 열람 등사를 허용해줘라 이런 제출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담당 검사는 오늘까지도 해당 파일을 제출을 거부하고 있고 두 달이 넘은 상황이에요. 저희가 사무실에서도 검찰청에 서울중앙지검에 전화를 몇십 통을 돌렸는지 모릅니다. 이거 법원에서 명령이 나왔는데 왜 안 해줍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은 뭐 자기 소관이 아니다 이러면서 서로 떠넘기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판 기일이 임박해서 담당 공판 검사가 의견서를 제출했죠. 해당 태블릿 이미징 파일 중에 원래 파티션이라고 해서 데이터가 저장된 공간이 다섯 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다섯 개 중에 저희가 다섯 개 전체를 복사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중 네 개는 없다. 그리고 하나만 남아있다. 그래서 이것만 제출해도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시발점이 된 디지털 증거의 원본은 법원에 보관되어 있지만 그것을 검찰이 분석한 그 근원적인 파일이 훼손됐다고 저희는 인식할 수밖에 없었고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 또는 삭제하려고 한 주체가 검찰 그 자신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재판에서는 그런 부분을 재판부에게 강하게 어필할 것이고 검사가 이 신성한 법원의 명령조차 어겨가면서 증거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행태 그렇다면은 우리 피고인도 판사님의 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강하게 압박할 것입니다. 이 검찰의 참 전무후무한 증거 조작 의심, 증거 훼손 인멸 의심 저희는 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예, 오늘 이런 내용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유성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사건이 뭐 거의 다 끝나갈 때 불러가지고 제가 고생을 하는데요. 지금도 보니까 뭐 탄핵 얘기가 지금 2016년이니까 4년이 지나갔는데 최근에 제가 그 디지털 포렌식에 대해서 뭔지를 알려주는 과정에서 이 변희재 대표님하고 이 미디어워치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원본에 대해서 좀 확인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와봤더니 태블릿 대해서 지금 JTBC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그게 무슨 명예훼손을 했다 안 했다 진짜다 가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변호인 측에서 그 원본 이미지 확인도 안 하고 지금 싸우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부터 확인해야지 그거 찾아 받아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겁니다. 제가 뭐 저 잘 모르실 텐데 제가 2009년경에 이제 최열 환경재단 대표 사건에서 회계 자료가 들어있는 하드디스크를 검찰이 조작 보고서를 낸 걸 이제 밝히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포렌식은 그 이후에 서울시 탈북자 간첩 사건에서 국정원이 북한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이렇게 그 조작된 증거를 제출해가지고 무죄인 그 유성 씨를 유죄로 만드는 그런 조작 사건을 밝혀낸 바가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국과수, 뭐 국정원, 뭐 여러 사건들 그리고 세월호 때 이제 제가 디지털 정보를 다 복구하고 그런 일을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뭐 공안 사건이라든지 국가보안법 사건 뭐 이런 언론에 보도될 때 무시무시한 사건들에서도 변호인들이 다 원본 증거를 받아가지고 확인하고 그거로 싸우고 그랬어요. 그런 과정에서 와가지고 원본 어딨냐 그랬더니 원본 못 받았는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거 받아내라 그래서 이제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런 공안 사건에서도 결국은 다 줬거든요. 검찰이 확보한 증거는 변호인들한테 다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쪽이 다 증거를 보고 재판에 임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제가 증거를 안 주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뭐 조작이었지만 그 사건에서도 모든 증거를 국정원이 제출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증거가 훼손된 것들은 쳐내고 이렇게 해서 재판했는데 이번 사건에 이 변호인들이 원본도 확보도 못하고 그 다음에 지금 법원에서 변호인들한테 증거를 줘라라고 했는데 두 달을 넘게 끌다가 지금 증거가 없어져 버렸어요. 증거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이런 거는 제가 처음 경험해가지고요. 국정원들이 조작을 했더라도 법원 명령에 따라 증거를 줬거든요.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이번 사건에서 지금 한 나라의 대통령을 탄핵하게 만든 그 태블릿으로 뭐 국정농단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의 가장 물증인 태블릿에 대한 원본 증거를 제출 안 하고 훼손시켜버리고 이거 제가 처음 경험합니다. 이거 내가 10년 동안 국정원 뭐 검찰하고 싸웠지만 국과수하고도 막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때 제가 막 열심히 싸울 때는 뭐 저보고 좌익이다 종북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은 정권이 바뀌면은 제가 뭐 청와대에서 부르고 한자리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세월호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이 세월호로 정권 잡은 이 정권에서 저는 없는 사람 취급당하고요. 그리고 드루킹이 찾아오더라고요. 드루킹이 이 정권한테 당해서 억울하다. 내일 모레 뭐 김경수 재판도 있지만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더 무도한 세상이 됐다. 그러니까 제가 뭐 지난 정권에서 한 걸 가지고 보상받겠다 이런 것도 아닌데 오히려 더 이 정권에서는 없는 인가 취급당하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하에 검찰이 이렇게 무도하게 증거를 인멸해버리는 식으로 자기들의 잘못을 감추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너무 황당해가지고요. 여기 와가지고 서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든 재판은 증거 실물 놓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1심에서 우리 이 변호사님께서 신청을 안 한 바 아닌데 재판부가 깔아뭉개고 재판을 했죠. 그 다음에 2심에서도 저희가 시작하자마자 태블릿 내놓고 감정하자고 했습니다. 포렌식 하자고 제일 처음에 공판 준비기일 때부터 했는데 체부를 계속 미루어 오다가 이제 와서 채택을 했죠. 그 검찰 포렌식 수사관이 이제 나와서 그 당시 포렌식 할 때 대검 예규 805호를 위반했다고 하는 게 드러나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은 그 포렌식 팀의 아카이빙 돼서 이미징 파일이 저장은 시켜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존재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태블릿 실물 자체가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재판 진행되는 과정에서 카톡방이 막 한 400개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JTBC가 태블릿을 보관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별명인 선생님이 없다가 튀어나왔다가 사라지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게 이제 국과수의 포렌식 결과와 검찰의 포렌식 결과가 두 개가 있는데 그걸 대조하는 과정에서 튀어나오고 하니까 이제 재판부도 더 이상은 미룰 수 없어서 채택을 했습니다. 근데 검찰에서 그거를 지금 거부를 아직 제출을 안 하고 제출 거부하면서 사라졌다. 여러분 그 컴퓨터 쓰시면은 하드 드라이브가 물리적으로는 하나인데 논리적으로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는 나눕니다. 근데 지금 그 파티션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센터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통상적으로 그거를 이미징을 뜰 때 그게 약간 일부 한꺼번에 논리적으로 CD로 나눠져 있지 않더라도 약간 문제가 있으면 그 파티션을 나눠서 이미징을 뜨는데 이게 지금 다섯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 저장 매체의 용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미징을 뜰 때 하나의 USB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하나의 폴더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파티션 4개는 사라지고 하나만 남았다고 하는 게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어 있어야 될 게 모나리자가 얼굴만 남아있고 몸통은 다 사라졌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몸통 얼굴은 남아있다 그거는 말이 안 되겠죠. 사라지면 다 사라지든지 있으면 다 있든지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제출 거부는 지금 심각한 지금 재판 방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일국의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트리거가 됐던 태블릿에 관해서 실물 자체를 보기까지 수년이 걸렸습니다. 실물 자체 최소한 재판에서 실물 자체가 나오기까지 수년이 걸렸고 대통령은 그 사이에 탄핵돼서 나가버리고 1심에서 유죄 판결 받고 난 다음에서야 아마 태블릿이 나왔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 언론기관이나 국민들의 관심이 너무나 적습니다. 너무나 적습니다. 그거는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만들어진 기성 질서에서 수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진실을 밝히기를 거부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드러난 사실이 진실을 영원히 파먹고 가기에는 너무나 튀어나온 돌들이 많아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지금 태블릿 실물은 있으니까 태블릿 실물을 놓고 이미징을 떠서 국가수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변경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에 관해서는 여전히 재판부에 제출 명령을 통해서 태블릿 자체를 또 이미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검찰이 제출 거부하는 것에 관해서도 아카이빙 시스템을 저장을 해놨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가 증거 신청을 강력하게 해서 진실 규명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제가 법조인 된 지 30년이 넘었는데 젊었을 때에는 정의감에 법 수사와 재판이 그냥 정의롭게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세상을 30년 지내면서 법조인으로 살아보고 한국과 미국의 현실을 이렇게 지켜보니 점점 느낀 바가 있습니다. 재판과 수사도 힘이 뒷받침이 되지 않고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그게 올바른 정의와 올바른 어떤 현실, 이 법치주의가 실현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민들에게 진실을 많이 전파해 주시고 이 재판이 정의롭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기자회견 보도자료를 어제 법조, 저기 중앙지법 출입기자 전체에게 다 줬고 아는 기자는 몇 명 통화됐고 오늘 오전에는 안 나타날 것 같아가지고 회견 전문도 미리 다 줬습니다. 근데 역시나 안 나타났는데 이제 이 태블릿 PC는 이 제도 언론사에서는 좌든 우든 관계없이 그냥 덮고 가자고 다 이렇게 암묵적 카르텔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기자들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데스크에서 지금 아마 그런 식으로 정한 것 같은데 아까 차 변호사님 말씀대로 덮고 가기에는 너무 많이 튀어나왔어요. 조작이 너무 많이 튀어나와서 안 되는 거를 지금 뻔히 안 되는 거를 억지로 덮고 있는데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알고 뭐 아는 사람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본인도 알고 검사도 알고 판사도 알아요. 이거 심각하다는 건. 재판 들어가 보면 아마 검사들 표정 보면 알 텐데 검사들이 제일 잘 알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다 점차로 다 진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기자회견문은 제가 요약해서 읽겠습니다. 최종 지금 이 책임자는 문재인입니다. 이제 문재인이요.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태블릿 조작 자체는 박근혜 정권 말겠다고 그러셨지만은 그 진행 과정에서 증거가 은폐되는 과정은 전부 다 문재인 책임이어서 이제 문재인에게 따져 물어야 될 상황입니다. 자, 문재인은 검찰의 태블릿 증거 조작 및 은멸 범죄 행위 책임자라 국민이 선택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무려 30년의 징역형을 구형하게 된 결정적 단서인 JTBC 태블릿 관련 검찰은 부실 수사와 증거 인멸, 증거 인식 등 총체적으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단서들이 드러나고 있다. 2016년 10월 25일 당시 특수본의 송지한 수사관은 JTBC로부터 넘겨받은 태블릿을 포렌식한 뒤 그 증거물인 이미징 사본화 파일을 디지털 수사 통합 업무 관리 시스템에 올리지 않았다. 이는 명백히 대검 예규 제805 위반이다. 송지한 수사관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가 등록하지 말라 지시했다고 실토했다. 결국 피고인 측은 검찰이 빼돌린 이 태블릿 파일에 열람 등산을 요청했고 법원은 당시 공판검사 김민정의 동의를 얻어 지난 8월 26일 검찰에게 이를 허용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수사와 공판에 모두 관여하는 직관검사 홍성준, 신인공판검사 장욱환이 마치 폭탄 돌리기를 하듯 서로에게 미루며 무려 50여일간 시간만 끌었다. 피고인 측이 수차례 항의하자 결국 장욱환은 태블릿 이미징 파일에 담긴 5개 파티션 중 사용자 영역의 파티션 하나를 제외하곤 무려 4개의 시스템 영역의 파티션이 모두 사라지고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인성 전 한양대 컴퓨터공학부 교수는 모든 포렌식 전문가들은 설사 파티션별로 나눠서 포렌식을 했더라도 한 폴더에 보관하는 게 상식인데 파티션 전체가 없던지 있으면 다 있어야지 증거 조작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영역 파티션 4개만 사라졌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입을 모으고 있다. 48시간 내 처리 규정을 어긴 검찰이 무려 50여일간 시간을 끌며 4개 파티션을 삭제하여 핵심 증거를 인멸 또는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 3월 피고인 측은 태블릿 개통자인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2012년 11월 27일 그간 밀린 태블릿 요금을 자신의 개인 카드로 한꺼번에 계산한 뒤 바로 2분 뒤에 공식적으로 대선 운동을 시작한 박근혜 대통령 후보 관련 홍보 자료를 다운받으며
태블릿을 사용한 증거를 밝혀낸 바 있다. 특히 특수본과 특검에서 김한수를 수사한 김용재, 강상묵, 김종우 등 현역검사들이 김한수가 요금을 직접 남부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카드 내역서를 은폐하고 위증을 교사한 혐의까지 드러났다. 이로 인해 이미 태블릿 PC의 사용자는 최서원이 아닌 김한수라는 것이 입증되었고, 나아가 검찰이 직접 개입하여 주어 증거를 인멸 조작한 희대의 검찰 공작 사건이라는 실체도 드러났다. 이에 더해 검찰은 이를 검증할 수 있는 태블릿 이미징 파일 자체를 인멸 및 은닉하는 데 이르렀다. 최근 문재인 정권 내부에선 검찰의 적폐를 밝혀내겠다며 추미애, 조국 등이 나서 검사들을 겁박, 난동을 부리고 있다. 문재인에게 묻는다. 일국의 대통령을 쫓아내기 위해 실사용자 증거를 조작하고 포렌식 규정상 당연히 원본 파일과 백업 파일까지 보관해야 하는 증거를 50여일 동안 시간을 끌며 인멸한 이 사건보다 더한 검찰의 적폐가 또 있는가? 피고인 측은 태블릿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모든 정치, 시민사회 세력과 연대하여 법원을 통해 검찰을 압수수색, 온갖 증거 조작 및 인멸 행위들을 밝혀나가겠다. 그리고 이는 탄핵 당시에 특수본 검찰을 넘어 문재인 정권까지 이어져온 검찰의 범죄 행위로서 총 책임자이자 탄핵 사태 최대 수혜자인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직접 정치적, 법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20년 11월 5일 피고인 변희재, 변호사 차기한, 변호사 이동환, 센터장 김인성. 자, 그런 과정에서 밝혀지고 있는 지금만 가지고 해가지고 검증하기도 힘들죠. 초기가 제일 중요한 건가요? 그러면 네. 원본 정보를 놔둬야지 그거를 뭘 하지. 업체들이 자기 회계 잘못했을 때 회계자를 다 없애버려요. 검증을 못하게 하죠. 딱 그런 식이죠. 검찰 쪽에서 증거를 내면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뭐 되게 이제 시간을 끈다든지 그러다가 아예 그냥 없애는 방법으로 한 것 같은데 지금 저도 이런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에다 압수수색을 들어 보통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게 검찰이 가는 거잖아요. 이제 검찰을 압수수색하러 가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 실제로 그게 법원에서 허락해 준다면은 가가지고 뭐 그 안에 있는 지워졌는지 그다음에 살릴 수 있는지 확인해가지고 뭐 초기 원본을 일단 확보해야 되니까. 그거로 지금 다 시작된 거니까 그게 확보한 다음에 검찰 보고서가 제대로 됐는지 검증하는 거고요. 그리고 확보 못하면은 이거는 이제 증거 인멸죄로 해가지고 제가 보기엔 이 사건 자체가 성립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한번. 그러면 그 증거 인멸에 대해서는 검사 측에서 뭐 별다른 말은 없었는가요? 아니 한 마디도 안 했지. 말을 할 수가 없죠. 아, 증거 인멸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나 이런 재판 쳐봤는데 검사가 한 마디도 안 했다니까. 사실 저희가 초반에 그래서 그 기존의 문서 제출 명령 다시 국과수 파일하고 아예 태블릿 실물을 달라 한 거랑 동시에 검찰 그 포렌식 팀을 압수수색 해달라는 직권 압수수색 검증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드라마틱하게 재판부에서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좀 검토를 논의를 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했는데 5분 정도 한다고 했는데 한 10분 정도 논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이제 들어가서 이제 들어보니까 법원에서 차마 이제 검찰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부담을 느끼고 아 대신에 달라는 거 빨리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얘기를 하다가 검사는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파티션이 그건 아마 이제 받아서 증인신문 하는 게 어떠냐 이러는데 아, 저희는 그거는
증거도 아닌데. 맞잖아요. 증거, 지금 그 검사가 제출한 포렌식 보고서에는 다섯 개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증거로 지금 변 대표님이 징역을 갔다 오신 건데, 하나만 제출한다, 이거는 저는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 예, 그래서 이거는 받지 않겠다. 대신에, 제대로 된 것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포렌식을 해서 직접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계속 끝까지 주장을 해서, 문서 제출 명령, 해주시기로 일단 긍정적으로 해주시기로 그렇게 하는 거죠. 검사 쪽에서 검사 아까 검사한테 무슨 의견을 듣겠다 계속 그러는데 사실 그것도 일반적인 형사 재판에서는 그 자리에서 물어보죠. 이거 뭐 제출하시겠어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형사 소송법에 규정돼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매번 검사님에 돌아가서 수사 검사랑 또 상의를 해서 또 따로 의견서를 2주 기간을 또 줘서 거기에 대해서 또 피고인이 또 반박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사실 전 처음 봤거든요. 검사 의견이라는 게 간단한데 있으면 내고 없으면 많은 거는. 네.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런 쪽 재판을 처음 와봤어요. 제가 주로 한 게 이제 공항 사건들 이석기 이런 거 했는데 그쪽에 오면은 일단 뭐 한겨레부터 쫙 깔려요. 그다음에 뭐 어디 민중의 소리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뭐 운동했던 원로들도 쫙 같이 오고 그래가지고 되게 뭐 어떤 변호사라든가 그런 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조직이 잘 돼가지고 움직이는데 여기는 아무도 없네요. 이렇게 되면 아무리 진실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옳다면은 이런 세력들을 좀 모아야 되는데 그 2016년에 그 많던 분들 다 어디 갔는지 제가 보니까 상당히 한심하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성을 합니다. 그 태극기 들었던 사람 다 어디 갔지다? 진짜? 나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압수수색 해도 된다만 이렇게 결론이 나면 직접 가시는 거예요? 피고가 갈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전문가까지, 우린 전문가로 동원한다고 썼어요. 그래서 직접 가는 거죠. 저 법원 경위랑 같이 들어가서, 판사랑 같이 들어가서 다 뒤져서 그냥 잡아내는 거죠. 그럼 이번에 우리 다음에 재판을 거는 기대가 끝나고 하는 거예요? 아니, 재판 전에 검찰이 2주 안에 어떤 의견서를 내고 우리가 어떻게 밟아가지고 재판부가 이제 명령서를 다시 넣어야 되는 건데 검찰은 어떤 의견서 낼 것 같아요? 검찰이? 태블릿 본체 파일하고 그러니까 그 뭐 압수수색은 빼더라도 국가수 이미징 파일하고 제출하라고 냈잖아요? 그 검찰이 어떤 의견서 낼까? 안 준다 그러는데 어떻게 안 준다 그러는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안 주는 거는 본 적이 없어요. 이거 처음입니다 저도. 변대편 지금 국가수에는 이미징 파일이 있나요? 국가수 이미징 파일은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다고 그냥 통보해서 우리가 확인했어요. 검찰이 갖고 있는 거를. 아, 그럼 원본에 있는 겁니까? 네, 국가수 파일은 검찰에 대검에 어디더라 기록관가 있어요. 뭐 확인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검찰이 이제 안 준다고 써야 되는데 왜 안 준다고 써야 될지 내가 전혀 나도 종잡을 수가 없으니까. 전문가님도 그런 적을 본 적이 없다니까. 그럼 국가수에서 갖고 있는 거는 이제 검찰에 좀 네, 검찰에 갖고 있어요. 네. 그럼 국가수가 주는 게 아니라 검찰에서 검찰에 네, 그것도. 주겠네요. 네, 네. 검찰이 법을 어기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셋 다 검찰에 있어요. 태블릿 본체도 검찰에 있고. 그 아카비 있는 것도 검찰에 있고 국가수 것도 검찰에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일부 없어진 거는 검찰에서 갖고 있는 이미징 파일이 없어요. 네, 검찰이 했던 포렌식에서 없어진 거죠. 근데 그게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지금 국가수 걸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사실은 다 받아야 되는데. 다릅니다. 다 받아야 되는데 일단 국가수라도 빨리 받아야 되는데. 국가수 나중에 했으니까. 근데 지금 검찰이 이렇게까지 안 준다는 거는 국가수 파일도 어쨌든 조작된 태블릿 PC를 1년 뒤에 떴기 때문에 그렇죠. 드러날 게 수두룩 하니까 그것도 사실 검찰에서는 주면 안 되는 거여서. 하여튼 또 그런 얘기 하시면 또 다른 핑계 또 대가 그러니까 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못 주는데 진짜 어떤 핑계를 안 줄까 여기까지 왔는데 또 어디 물 먹었다 이런 차기 한 변호사 엄청 세게 얘기해가지고 이거 안 받으면 또 재판 안 하겠다 수준까지 나와버려서 판사 쪽에서는 일단은 거의 주라고까지 사실 나왔어요 얘기가. 아니 그러니까 안 하면 김한수 모르고 그랬잖아. 김한수인데 이거를 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걸 그러니까 최소한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받아야 되는데 그 또 준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비적으로 김한수를 부르겠다. 네. 김한수를 불러가지고 지금 이제 신규서는 태블릿 이게 없으면은 증인으로서 의미가 없으니까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이 절차가 제대로 안 되면은 김한수를 부르자. 김한수를 그래서 김한수를 해주기로 했고 만약에 그리고 마지막에 그 11월 23일 때 그 당일날. 압수수색까지도 할 수 있다는 듯이 얘기를 했어요.
야, 검사한테 이거 똑바로 처리해라. 압수색 그 요청까지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11월 24일까지 못 받게 되면은 결단 내리겠다고까지 얘기해서 그런 작업 들어갈 수 있는 정도 된 것 같아요, 판사. 그래서 차 변호사는 좀 만족하는 것 같더라고, 판사 태도에 대해서. 태블리 때문에 국정농단 돼가지고 탄핵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네네. 최근에 뭐 2심에 태블리 때문에 좀 증거 좀 봐달라 그래서 왔다가 네. 제가 그러면 증거부터 보자. 네. 보고서를 검증하려면은 증거 원본을 보면서 검증을 하고 이제 제가 여태까지 했던 것들이 그런 보고서하고 원본하고 다른 부분을 찾아내가지고 이제 네. 증거를 탄핵하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지금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는 그 증거를 그 확인하는 전문가한테 들킬지 모른다. 네. 뭐 그런 우려 때문에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전 재판에서는 이 공안 사건 재판하는 이쪽 진보 쪽에서는 이런 경험들이 많아가지고 네. 이제 뭐 증거부터 받아내고 뭐 국정원의 조작을 밝히고 이렇게 열심히 해왔거든요. 네네. 근데 이쪽은 전혀 그런 걸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제가 보면 참 이 저 사실 그 이런 의뢰받기 전까지는 태극기 부대 그러면 깝깝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보니까 굉장히 막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에요. 막 그냥 자기 억울한 것도 제대로 말 못하고 이런 분들이 지금 이렇게 구석에서 이렇게 당하고 있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런 식으로 검찰이 증거 안 내고 뭉개고 이러면은 결국은 이제 형사 고소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것도 검찰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그런 문제를 처벌해야 되는 사람이 자기 일을 하기 안 하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은 결국 민사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검찰을 어떤 그 민사에 가서 법원으로 바로 가잖아요. 민사면은 네. 그럼 이제 이것 때문에 손해를 받았다 그래요. 손해배상 받는 것밖에 없어요. 만약에 끝까지 개기면 그러니까 검찰이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증거를 조작했다 그래서 형사를 살릴 수는 있지만 이렇게 조사를 못하게 만들어 버리면 결국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죠? 뭐 기업들이 회계 그 안 받으려고 아예 그냥 회계자를 없애가지고 그냥 회계 감시를 피해가듯이. 그러면 그 검찰 쪽에서 끝까지 오리발내밀 가능성이 또 있다 이 말씀이시죠? 검찰이 그러려고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려고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네. 만약에 그걸 못 찾게 되면 증거 인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뭐 형사로 해봤자 또 그걸 검찰이 할 테니까. 예. 아, 맞아요. 네. 이게 뭐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이거를 제대로 수사하겠다 이런 의지가 없으면은 이거 그냥 묻히고 뭐 변희재 대표의 어떤 그런 손해배상 이런 거로 가게 되는 거죠. 그거를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네네. 이제 어떤 감추는 게 있구나. 네네. 제가 경험적으로 네네. 배울 때 뭔가 이렇게 안 줄라 그러고 숨길라 그러고 이럴 때 네네. 이제 그 찾아보면은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네네. 첫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막 그 안 주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차적으로 이런 건 처음 봤어요. 이 절차적으로 지금 완전히 개무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예. 저기 재판 구차 공판이 내년 1월 24일로 1월 23일. 예. 그건 이제 그 합의가 된 부분입니까? 네, 1월 24일. 아, 1월 24일. 아, 1월. 예.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버리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빨리 주면 모르겠는데 안 주게 되면은 그 재판은 일단 태블릿 좀 빼고 김한수로 가는 걸로 예. 알았어요. 그 이동환 변호사 원래 네. 재판 일정이 네. 지금 10월이면 보통 11월이나 12월에 늦어도 12월에 잡히는 게 뭐 네네. 네. 저희 시골에서는 한 달이 한 달인데 이렇게 서울이가 사람이 많은가 한 달에 한 번인데 우리만 네. 두세 달만 지나고 1월로 넘기고 계속 뭔가 사건이 거의 마지막 재판도 있다. 문제는 1월달을 그러면 이제 인사 이동이 있죠. 예, 그러면 이 또 재판이 연기될까봐 1월 뒤로는 인사이동 네. 때문에 네. 한 거의 6월로 넘어가게 돼요. 네. 100% 6월 네. 넘어가는데 그것 때문에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얘기하는 거니까 이 판사가 여기까지만 마무리하고 떠나고 싶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태블릿까지만 하고 그래서 물어봤을 때 뒤에 더 있다. 그러면 김한수부터 저 검사 또 우리 증인신문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거기서 마무리 못하는구나 해가지고 대충 이제 정리하고 1월달까지 하고 이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재판장님은 나름 또 중립적으로 보이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분이고 그래서 뭐 저희 입장 마음 같아서는 뭐 저놈의 검사 저거 좀 호통 좀 쳐줬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내 거는 빨리 내야죠 계속 이렇게 독촉을 하니까요. 예, 그래서 좀 그 두 달 사이에
뭐 좀 큰일이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일단은 판사들도 다 좀 감을 잡아서 일방적으로 검사 편을 못 들고 이제 완전 분리돼 버렸죠. 그리고 검사가 뭐 오늘부터 오늘 같은 경우 자기가 다 얘기해야 되는데 한 시간 동안 한 마디도 안 했는데 이런 재판이 다 있어. 대략. 자 오늘 네 제가 뭐 제가 그런가? 근데 제가 그 이사님한테 제일 급한이야. 제일 급한이 그때 증인 신문할 때도 카카오톡 할 때가 많은 사람으로.